공항철도는 한 노선에 두 개의 요금제를 적용해 영종 지역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이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11월 중에 관계기관은 환승 할인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서울역에서 운서역까지 요금이 1,100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영종 지역은 수도권 지하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요금은 1,850원이지만 한정거장 뒤인 영종역은 2,750원으로 껑충 뜁니다. 영종 지역 수건 사업인 환승 할인 문제가 곧 해결됩니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운임 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할인 운임을 적용해 영종 지역 요금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영종역까지 요금은 2,750원에서 2,050원으로 700원 줄어듭니다. 또 운서역까지 요금은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 조정됩니다. 운서역을 기준으로 인천 2호선과 갈아타는 거만까지 1,450원, 인천 1호선과 환승하는 계양까지 1,550원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까지 요금도 1,000원대로 낮아집니다. 운서역에서 서울역까지 365일 왕복한다고 가정하면 80만 원 정도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은 버스 요금을 추가로 내지만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스 환승 관련된 비용을 이제 기재부가 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50%를 부담했기 때문에 또 극적으로 이 문제가 잘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그 손실분보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또 인천시에서 잘 받아줬습니다. 11월 중에 지원 협약이 체결되면 운임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로 영종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받아오던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